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최강 시사 토크 토요 랭킹 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8개를 추렸습니다. 해당 뉴스의 키워드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부 8개의 키워드 가운데 3개의 키워드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 요청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사도 뷰 상위에 랭크됐고요. 3.1절 휴일이 있었던 이번 주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의 예약률은 90%를 넘었습니다. 지난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와 낮은 엔화 가치, 8년 새 최고로 치솟은 일본 호감도 등을 이유로 일본 해능을 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요 랭킹쇼가 뽑은 첫 번째 핫이슈, 바로 재판 출석입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관 해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어제 법정에서 이런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기준이 뭐 명확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배경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좀 안다라고 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이 되기 전부터 사실은 그 전화번호가 이제 김문기 처장의 전화번호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동규 씨하고 이제 이 김문기 처장하고는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당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고 뭐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 지역에 좀 표를 얻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그 전부터 그러면 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이제 하나의 증거. 두 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면서 김문기 처장이 들어왔는데 2015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9박 10일을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10여 명 정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가는데 원래 김문기 처장은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 바뀌면서 김문기 처장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오고 난 다음에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에 대장동 사업을 실무적으로 다 수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이재명 대표는 아니 성남 시내에 뭐 600여 명 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600여 명 팀장 중에서 저렇게 출장을 함께 간 팀장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9박 10일 동안 같이 식사하고 끼니만 하더라도 뭐 수십 끼니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골프를 3명이서 같이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프 칠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또 본인이 직접 자녀들에게 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등등을 보면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업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유동규 처장이나 이런 실장 이런 사람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사업과 혹여나 본인이 연관될 가능성 등등을 우려해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닌가 알면서도. 근데 이제 물론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본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이게 뭐 서로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렇게 특별히 어떤 몇 차례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라면 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하지만 이 대표 측 입장은 다른 것 같은데 출장을 다 같이 갔다고 해서 모두 기억할 수는 없고 또 가깝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다는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얼굴을 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네.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다라는 기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검찰의 관점은 얼굴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주장인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나는 얼굴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안다는 개념이 본인의 관점에서는 좀 대화도 해보고 좀 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건설회사 직원이 김문기 처장이 건설회사 직원을 했었거든요. 예.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는 이유는 이 대표 사무실로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표 사무실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 전화해서 주소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답변을 해준 거니까 그게 정말 잘 알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관계 있는 어떤 사람한테 대표로 선물을 보내면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건지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주장은 본인이 안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 만났고 얼굴을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이 안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허변호 선생님, 안다, 모른다 기준을 정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으려면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당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이 다 구성요건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이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얼굴만 안다는 의미에서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여부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 표면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맞서서 지금 검찰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안다, 모른다,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 포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친분관계가 이미 두 사람이 굉장히 뭐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단순히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언론에 공개됐던 골프 모임이라든가 대면 보고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입증을 하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앞으로 또 이제 증인들 40명 넘게 지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사실 모든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의심 과는 별개로 이게 법정에 가서 유죄의 형사법 처벌을 받을 어떤 근거가 되려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증인과 증거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이 고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의라는 것이 결국에 내심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고의를 입증한다는 것은 일반적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범죄자의 행위라든가 뭐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비슷한 건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친형이 강제 입원했을 때 관련해 발언에 대해서요.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허변호 선생님 이번에는 그때와 좀 다른 상황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상황인가요?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 판례를 보면요. 질문과 답변했을 당시 상황의 맥락을 살펴서 이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의 표현 영역으로 봐서 이 폭넓게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그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찰 측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첫 인터뷰에서 한 번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같은 취지에서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를 두세 번 정도 언론 인터뷰를 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단순한 어떤 토론이 아니라 인터뷰였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런 경우에는 인터뷰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해당 방송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인터뷰를 미리 계획을 하면서 질문지를 받았다고 하면 이게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첫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은 고 김문구 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랑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날 저녁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쯤 되짚어볼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 없이 각하를 했고 김문기를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다 이런 건데요. 박성규 의원님,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에는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인정을 했어요. 김만배를 상가에서 본 적이 있고 네. 그런 정도의 그 친분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지. 그 하지만 이런 경우처럼 나는 그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그 김만배를 아예 그 모른다고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 무슨 뭐 논의를 하거나 무슨 일에 대해서 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소명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네. 각하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이 공평성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한 게 예. 이제 그 본인이 왜 나는 이렇게 탈탈탈 털면서 수십 명을 소환조사해서 기소까지 해놓고 김만배를 몰랐단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하고 각하했는지 자 김만배를 몰랐다고 하지 않았고요. 조사를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어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하던 시각에는요. 또 보면 수원지법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이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통화하는 걸 봤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이렇게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그런 문제하고 비슷한 예. 차원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그 본인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 나는 전혀 김성태 회장하고는 모른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아는 거는 그냥 내의 사위분과밖에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네. 즉 나는 쌍방울과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한 것인데, 근데 그동안 이 방용철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다가 최근에 진술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꾸는 게 뭐냐면 본인이 당시에 이제 이 변호를 한 이태영 변호사 등등과 함께 통화를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거든요. 경찰에 예. 하는 거 밟고 또 특히 예전에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또 이제 그때 북한 측 인사들하고 있을 때 네. 그때도 이화영 부지사가 또 이제 전화를 바꿔줬다라고 이제 그동안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회 정도를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했다는 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전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은 본인이 전화를 여러 개를 바꿔서 사용했고 또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딴 사람이 통화를 시켜줘서 대신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방 부회장이 진술을 바꿔서 법정에서 한 진술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어떤 신빙성이 있고, 즉 쌍방울의 것과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재명 대표도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 심증에
하나의 어떤 플러스를 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최소 5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전화를 바꿔줬다는 2019년 1월 17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재판에 출석해서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통화 의혹은 전부 중간에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일부에서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화영 지금 부지사 전 부지사는 바꾸는 적이 없다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말처럼 1월 17일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날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그때 통화를 시켜줬는지 또 하나는 정말 네. 가깝다고 하면 굳이 본인이 전화하면 되지 왜 누가 꼭 통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한 적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아마 술자리에선가 전화를 통화 바꿔줘서 통화한 적은 그런 예. 기억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나 아니면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술을 먹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도지사 한번 바꿔줄게. 근데 또는 뭐 본인의 친분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주장들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왜 그럼 직접적인 통화냐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도 드는 것이고 예. 또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날 전화를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방영철 부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그 팩트체크를 해드리면은 두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건 아니다. 친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가 아니고 예. 친하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한 것이 방영철 부회장의 전언입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전화를 바꿔줬더니 전화를 받은 김성태 회장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재명 대표였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대요. 그러면서 네. 이화영 그 전 부지사는 이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을 바라본 방영철 부회장이 뭐라고 그때 기억하고 있냐면 아, 형 뭘 그 이런 것까지 해줘. 안 하는데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네. 그 두 증언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봐요. 방영철 부회장이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아, 바꿔준 걸로 내가 받고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했고 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바꿔준 데 대해서 싫지 않은 낯으로 아, 형 뭘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있겠지만 방영철 전 부회장이 저 사진에 나오는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술의 변화, 이 부분에도 매우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앞서 얘기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앞으로 2주마다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는데 민주당 내부에는 지난 월요일 체포동의안 투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과 비명 의원들 2차 구속영장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대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영장 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네.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권리당원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그 열띤 지지자들이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쌈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그렇게 해서 내는 건 적절한 것도 아니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진퇴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 당원들이 저 투표로 결정할 문제지 온 몇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를 그만두라 말아 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당원이라고 하면은 적극적 참여 의향이 계신 분들은 소수일 거고요. 그분들 의향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뜻대로 가자 이런 얘기로 밖에는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또 오면 민주당 이탈표가 최대 100표까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당이 쪼개질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점점 그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작은 하나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그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지면서 예전에 보면 거의 뭐 육박전까지 벌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게 이제 분당 사태로 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열될 때라든지 마찬가지로 뭐 옛날 통진당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당이 이제 분열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국회의원 연장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다음 국회 때 이 국회에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된다 그러면 과연 안민석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도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 강성 어떤 이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등등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지역 구민들의 말 생각이 달라지면 본인이 혼자서 저렇게 줄기차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수도권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9개인데 그중에서 뭐 40석이 지금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근데 서울 지역이 지금 지난 선거 내리 두 차례 걸쳐 패배를 했습니다.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러면 이제 총선에서 본인들의 이제 운명이 걸려 있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를 본인에 등장시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재판 가고 바쁘고 또 재판에 새로운 사실을 등장하면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제 리스크가 내년 총선 때도 계속된다 그러면 당의 대표로서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 보면 결과는 압도적이었지만 선거 내용으로 보면 거의 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다 넘어갔거든요.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 중도층의 특성인데 이 중도층들이 만약에 무게중심이 딴 데 쏠린다고 그러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이재명 대표 불호가 아니라 본인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에 나와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야 된다는 분들도 아마 지역구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분들도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침묵할 사람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이 대표가 옥중 공천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당에서는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번에 가결 혹은 기권 등으로 또 이재명 총선 불가론을 보여준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해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지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당원들한테 직접 문자도 보내고 이래서 공격을 좀 삼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이 단일 대우를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원들 중에 분노한 사람들이 많아요. 분위기 자체는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에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한 함께 가기로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가도록 노력하고 공천권 문제가 사실은 키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이렇게 세력화를 하려고 의도를 갖는 것도 본인들이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권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아마 선을 그을 거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은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 부분 빠른 시간 안에 혁신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민주당 혁신위에서. 그래서 공천 기준을 미리 발표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혹시나 본인들이 배척당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비명계 소위 이런 분들의 어떤 뭐랄까 걱정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 불체포 동의안 관련 부결 혹은 기권표 채출에 나섰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들의 움직임. 허지훈 변호사님, 좀 이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 민주정당에서 과연 이 당원들의 주인이 국민인가 아니면은 당심인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후에 앞으로 체포동의안 또 올지도 모르고 당내 분열이 부정적인 영향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가 힘이 되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약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당심에 대한 의견들을 표명하는 것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뭐 상향식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100% 당원으로 개정을 하면서 민심과 괴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역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도 내년 총선 때 당원 여론조사 비중을 총 100점 중에 20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 준수 등 다른 항목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며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박성규님,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CBS 논설위원이 한 얘기 중에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예. 중요한 건 공천이 아닙니다. 공천을 하더라도 당선이 중요하잖아요. 당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이현종 의원이 얘기했지만 수도권이 의석이 121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9석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 의석이. 네. 공천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밀어붙였을 때 중도 무당파의 이탈이 심화되면은 이게 만약에 절반 정도만 그 국민의힘이 삭감을 하더라도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100석을 이루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에 집착하지 말고 중도 무당파 여론을 보고 당세 확장을 해야지. 강성 지지층의 점수로 20%를 한다면 전부 자기네 편으로 공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동요가 매우 커질 거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저해서 보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서둘러서 공식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놓고 부글거리고 있는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어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채널A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마지막 TV토론회였던 만큼 후보들의 설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주요 장면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급하게 불러다가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나경원 전 대표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학폭 피해자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나경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이라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여러 가지 판단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학폭 피해자인 것처럼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하고 충분하게 공감을 나누어서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춘 것인데 그걸 나경원 의원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해가지고 학폭 피해자라고 그러시면 그거는 너무 지나친 가해 행위죠. 네, 이른바 김다연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모습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약간 윤핵관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좀 취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사실은 두 번의 경고를 받았잖아요. 윤한연대 그렇죠.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안 썼죠.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입장을 바꿨어요. 네. 아마 천하람 후보를 의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천하람 후보 지지율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이 지금 뭐 조금 정체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2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결선 투표로 갈 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인이 2등을 해야 결선 투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건데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천하람 후보한테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적극적으로 선을 긋는 모습,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소위 이제 비윤계로 분류되는 표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막판에 약간 좀 강성 이미지를 보여주고 현 정부나 윤핵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함으로써 비윤계 표를 좀 본인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졌지만요. 묘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요새 언론에서는 뭐 천안연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올라가든 아니 만철수 후보님이 올라가시든 정말 후보들이 납득이 돼서 제대로 활짝 웃으면서 연대를 해야지. 안 도와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연대하는 거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 후보님 그런 억지 연대 안 하실 거죠? 좀 어떻게 무서워하게 한 적 있습니까? 저도 안 무서우시죠? 네, 안 무서우시죠. 네, 저희는 뭐 웃으면서 필요하면 네. 연대하면 될 것 같고. 김기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이 자신을 민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김 후보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만약 총선에서 질 경우에도 패배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번 전당대회에 흑탕을 일으키려고 나오신 지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건 비리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곧바로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면요.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했고요. 황교안 후보, 김기현 후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울산 땅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네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조금의 어떤 합종 연행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읽혀집니다. 네. 뭐 1차 투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이제 2차 투표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들은 조금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누가 올라가든지 간에 서로 밀어주자라는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합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보면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단일화 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는 예. 이제 비슷한 보충이었다 그러면 강성 보수와 그냥 보수 이게 합쳐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황교안 후보가 워낙 이 울산 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강하게 지적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점점 이제 갈라진 상황이고 어제도 보면 뭐 두 후보는 거의 뭐 진짜 이 뭐 저 양보하지 뭐 않더라고요. 정말 네. 한 채 양보도 없이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는데요. 또 네. 최근에는 황교안 후보가 정광훈 목사를 또 고발한 적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또 그쪽이 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도 좀 선을 긋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황교안 후보가 사실상은 조금의 어떤 고립되어가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결선 투표를 올라가면 연대를 통해서 연대를 왜 합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분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정치인들은 네. 정치인 연대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앞으로의 정치적 지분을 일정 정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하람과 안철수와 천하람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기투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양쪽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요. 윤심이 언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두 번째 진실 OX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질문입니다. 동일인물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제가 질문도 드리기 전에 오펜마를 드셨습니다. 읽는 속도가 빠릅니다. 대통령실이 안 후보님한테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무슨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뭐 김기현 후보는 옹호하고 안철수 후보는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이 정도쯤 되면 안 후보님께서 뭐 단식 투쟁을 하면서 드러눕든지 뭐 그렇게 좀 결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미 저 선관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도를 넘어서 제가 선관위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후보 얘기는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안철수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 이런 건데요. 안 후보 측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빠른 확인 사실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 단체 채팅방에서 어떤 내용의 말들이 오갔느냐에 따라서 이 부당의 영향의 판단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 법에서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것은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나 그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어떤 악영향을 끼쳤을 때는 만약에 어떤 선거에 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행정 자체의 일관성,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떤 일관성이 흔들린다거나 국민들의 신뢰를 악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 채팅방 내용에 어떤 발언이 오갔고 어느 수위의 어떤 선거 운동에 해당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게 문제 소지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내민 장해찬 후보도 있습니다. 이슈가 된 것은 과거에 집필한 웹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요. 연이어서 불법 레이싱 모임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장해찬 후보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차에 스티커 붙이고 다녔던 거지 불법적인 게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런 상황들이 좀 정의부에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는 그 좀 일반 최고위원과는 경쟁 구도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호사남아일 수도 있고 또 장해찬 후보는 상당히 경력이 다양합니다. 음악을 했었고 예. 해외에서 또 드럼도 쳤고 아주 그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웹소설도 쓰고 레이싱 모임도 주도하고 요새 전형적인 2030 세대의 모습을 보인 건데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옛날에 이제 뭐 웹소설을 좀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SNS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잘해라. 그때 잘못하다 성조기에다가 침 뱉고 뭐 불태우는 시위에 사진 찍히면 평생 간다.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럼 과한 게 항상 그 못 미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본인이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그 후보도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이제 잘 나가다가 보니까 저런 그 공격도 받고 불법적인 게 있었다면 마땅히 잘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런 논란 속에서 본인이 사과할 건 또 사과하고 저 유명 연예인이 한참 잘 나가는 여성 그 가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다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는데 의혹이 있다면 깨끗이 털고 가고 사과할 것은 정중히 사과하는 그런 자세가 이번에도 보여져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네, 한편 장해찬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천하 용인 후보들을 위한 막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당 상황을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빗대기도 했거든요. 엄석대가 누구냐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또 어제 TV토론회에서 보면은 최진봉 교수님, 예. 김기현 후보는 엄석대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저 글을 썼을 때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고 저걸 썼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지지하는 4명의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저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무에 개입을 해서 이런 선거에까지 개입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본인을 지지하는 2030 세대들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4명? 그 사람들 네. 지지하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런 소설을 인용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김기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일침을 날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야 본인이 그런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저건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4명의 후보를 어떻게 이제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투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8일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날 당대표가 선출될지 아니면 결선투표까지 갈지 지금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현재 흐름으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예측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번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발표되는 것들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뽑아내서 하는 분석이잖아요. 예. 저는 그것 자체도 좀 정확치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거든요. 아주 네. 강성 지지층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당원 가입하고 돈 내면서 이번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 흐름보다는 더 사실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옹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좀 더할 것이다.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85만 명인데 예전에 보면 대충 한 50% 정도가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이번에 과연 이제 그 정도 뭐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좀 이번에 흥행이 좀 됐기 때문에 좀 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벌써 투표율이 모바일 투표율이 뭐 한 그 20% 가까이 투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틀 동안 모바일을 하고 또 거기서 안 하는 분들은 이틀 동안 ARS로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보면 지금의 여론조사 나오는 분위기보다는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어떤 그 뭐 지지하는 뭐 윤심이라고 할까 그 작용들이 저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8일 전당대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다음 주에 깊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이다.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무려 36년간 이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점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독립국 대한민국의 정부 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지엄한 민심의 명령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은 개딸들을 앞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기념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이나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된 건가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 과연 이제 우리 식민지의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보면 이제 이 우리가 식민지가 된 과정이 결국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 그렇죠. 대통령은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강 노력들. 과연 그것이 당시에 어떤 스스로가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그 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이 부분만 크게 보느냐. 이게 친일 사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좀 더 냉정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 말기에 과연 우리가 군대가 있어 제대로 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 문물을 개방을 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일본과는 달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한편으로 보면 그 나라 자체가 보면 정상적인 어떤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냥 우리를 침범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전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 기념사를 할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즉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우리 스스로 뭔가 자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뭐 이 저 윤 대통령이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자꾸 이거를 강조점들을 이쪽에만 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야당에서는 이완용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너무 이건 과도한 접근이다. 아니 세상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의 침략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기념사라는 게 무슨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많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네. 윤 대통령 그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던져준 것을 이거를 친일 사관이다, 식민 사관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반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용까지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사를 소환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인데 이렇게까지 될 문제일지. 그런 문제죠. 네. 왜냐하면 역사 인식의 문제잖아요. 대통령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대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또 대체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대단히 좀 3.1절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미래로 가는 거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전제는 지금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강을 잘하고 또는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앞에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소위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우리가 근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발전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이 문제, 침략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배보상을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 한 발언이 이 하나의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역사 의식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해서 오부지 담화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데 협력 파트너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한 것이지 아니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일어났다는 부분을 부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쪽을 무게중심을 두고 보느냐에 따른 것인데 네. 이완용까지 나온 거는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어떤 그 토론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완용에다 매국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좀 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유족을 단체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또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도 그러한 의지에 표현입니다. 제3자 변제안 철회할 가능성도 남아있고요. 네, 뭐 해법을 지금 잘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아, 돈 필요해. 얼마인데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싸우고 계십니까, 아버지?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유족들과의 만남에서 박진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배상 기금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단에서 신탁금 형태로 먼저 내 돈을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결국에는 일본 기업에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피고 일본 기업이 어떤 지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보면 나중에 일단 배상을 하고 나서 구상 청구를 할 때 또다시 한번 법정 분쟁 또는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나중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한 번의 과제가 남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병존적 채무 인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면, 그러니까 피고 기업이 만약에 갚겠다 내지는 아니면 피해자들이 돈을 뭐 달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네. 지금 둘 다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낸 안이 우리나라 재단과 기업이 일본 기업과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두 사람이 누구든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병존적인 채무 인수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법적으로 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합의나 계약 사항은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결국에는 돈을 받겠다라는 이걸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단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과 재단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채무자 지위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나 재단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채권을 법정 채권으로 봐서 변제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이것이 과연 그 해당하는 채권으로 볼 것이냐.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갚는 사람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법률 구성이 상당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동의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 그런데 정부가 이르면 6일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징용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들 그렇고요.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파기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즉 이제 지금 피해자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네.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위안부 합의 파기에 굉장히 일본 사회나 일본 정치계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하고는 뭔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소부장과 관련돼서 일본이 우리의 수출 중단도 했었고 굉장히 악화가 됐거든요. 이거를 푸는 과정이 이제 뭔가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이걸 만들어서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만 일단 출자를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나중에는 네. 이제 일본 기업의 참여를 계속 촉구를 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진통은 있을 겁니다. 아마 피해자들, 당사자들 수용 여부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한일 관계가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 뭔가 매듭 풀어야 된다는 것들이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또 주변국들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윤 대통령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좀 속도를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유족들 입장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충분히 받아들일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유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배상을 받겠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유족들은 또는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받는 이유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이 문제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의 방안대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것도 큰 어떤 그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고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정과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맞는 거냐 하는 부분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내용을 법적으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해결하려고 했다가 다른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국민적 반발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설득을 하려면 피해자를 다 설득하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돼야지 그걸 네. 완전히 무시하고 빨리 개문발차해서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보자라고 일본을 달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더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본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피해자들도 보듬으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거야. 이거 문동원한테 어떻게 했지?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검사 출신 아버지는 생기부에 적어도 이 전학이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한 거거든요. 생기부 작성이나 대학 입시에 굉장히 큰 허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대는 그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를 보고도 그 입학을 허락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가요?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정순신 그 변호사 네.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걸 반영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임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폭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 이후에 서울 소재 학교로 전학을 갔고 지난 2020년 서울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반면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학폭 피해가 있으면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신적인 피해도 꽤 오래 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조리가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마찬가지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그 피해도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서 서울에 있는 자기 집 인근의 학교로 전학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서울대도 보니까 그 학폭 관련된 사안들이 반영은 됐지만 전체 성적이 뭐 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켜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지금 뭐 군대 갔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이 형평성에 있어서 과연 그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학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본인의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제 정순신 네. 변호사 사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원래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만 정시도 보기는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반영 비율이 거의 크게 미미한다고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보관 기간을 예전에 이제 그 이 국민의힘에서 한 10년 동안 봉헌하자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이걸 또 2년으로 줄인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을 한번 하게 되면 영원히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를 본다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줘야 됩니다. 네. 주지 않으면 이게 근절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은 뭐 학폭 가해자 했는데 그냥 잘 나가더라 그러면 이걸 누가 앞으로 학폭을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다면 정말 학폭을 한번 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딱 이런 인상이 박히면 저는 이게 학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피해자가 불안 속에 사는 동안 가해자는 소송으로 전학을 미루고 결국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허지훈 변호사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로 이게 기록이 남는 것이 과연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 낙인 효과로 문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만 네.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어떤 감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걸 2년 동안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 씨의 아들이 그 대학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경에는 규정이 어땠냐면요.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2년 동안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뭐 가해자의 반성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낙인 효과에 좀 더 방점을 둬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정순신 씨 측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전을 반복하면서 길게 끌어가면서 이 처분 기록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 것인데 네. 서울대 측에서는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규정으로는요. 뭐 뭔가 생기부에 기록이 있었다. 학교에서 징계받은 어떤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감점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점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감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 성적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시로 합격 커트라인을 넘었다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에서는 이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들 경우에도 이 징계 기록이 어떤 입학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떤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당시 열렸던 학폭위에서 사과 대신 유감이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참석했던 경찰관 목소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마하다는 기억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을 한고는 뭐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를 표명할 때 쓰는 말로 들렸으면 고등학교 또래 친구들이 사과를 할 때는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위기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되죠. 학교폭력 처분받은,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수시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만 정시, 즉 수능 100% 정시에서는 반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뭐 공정성 이슈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3월 말에 나올 때는 좀 국민들이 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경찰관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네. 사과라는 깔끔한 말 대신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허 변호사 계시지만 이거는 코치를 받은 거라고 봐요. 네가 사과라고 하는 순간 다 네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절대 사과란 말을 하지 마. 드라마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네. 유감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차지 아니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 네. 네.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이라는 네. 거거든요. 예. 자, 사과가 아니고 그냥 유감이에요. 나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는 그냥 유감이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이 쓰는 말이라고 경찰관이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랬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그 국회의원 그 재력이 있는 국회의원 딸인 모친 그리고 정순신 변호사가 그 아버지로서 이 소송을 1년간 끌고 가서 대법원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엄청난 2차, 3차 가해를 받는 거예요. 더 글로리 따로 볼 이유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네. 참 이게 유감스럽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번에 좀 클리어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정순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 수능 점수만 보는 정시 모집이었다고 하지만 당시 모집 요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허수연 변호사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학내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 감점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정인학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받았지만 어떻게 합격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학폭 처분에도 수능만 잘 보면 대학 잘 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학교폭력 경력이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시 안 보고 정시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네.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과 정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능 대신에 또는 뭐 경력이라든지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결국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평가 방식의 차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입학하지 않겠다는 기준은 학교 폭력의 경험이 있느냐 없냐, 경력이 있느냐 없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게 기준이라고 하면 그게 수시든 정시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시에는 그게 감점 요소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수시는 반드시 그게 적용되게 해놓고 이게 무슨 맞지 않는 규정입니까?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시든 정시든 똑같이 이런 학교폭력이라는 나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명확해져야지 어떻게 된 게 정시에서는 수능으로만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피해자들은 2년, 3년 동안이나 대학도 못 가고 어떤 학생은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이런 상황을 만드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엄단에 처해야 되고요. 더 이상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찍힌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교육부가 수시든 정시든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유명인들이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트롯 가수 황영웅 씨가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인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아, 박승규 의원님, 이렇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네요. 황영웅 씨 문제는 지금 센세이셔널하죠.
무려 8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고 이게 학폭 문제를 넘어서서 데이트 폭력이었다.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때렸다. 여기가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요. 어떤 방송사 이기주의가 작용을 했어요. 지금 녹화가 끝나서 방송된 분에서 1등을 달리던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끌고 간 거예요. 한 달 넘게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를 뭉개고 오다가 도저히 이게 이제 뭐 글로리 문제, 저 정순신 변호사 문제, 아들 문제 이런 게 터지니까 버티지 못하니까 하차를 시킨 겁니다.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지고 수익성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이 학폭 문제가 과거 미투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의제와 아젠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재영, 이다영, 뭐 국대 패밀리 남매, 거기 뭐 안우진 프로야구 선수 등등 줄줄이 지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이 아깝고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 뭐 훌륭한 가수의 재능이 아깝다 이런 일부의 지적은 있습니다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되고 지금 이게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10대들이요. 저런 걸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아무리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하면 뭐하나. 르세라핌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내가 여기서 학폭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가수, 예능 활동, 스포츠 선수 다 미래가 끝장난다. 이런 교훈을 지금부터 좀 얻는 그런 사건으로 이게 작용을 한다면 그나마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나 채팅방을 이용해가지고 또 학교 폭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언어 폭력이 전체 피해 유형의 41%가 넘는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실제 학교에서의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사이버 폭력 지금 9.6%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폭력 9.6%라고 해서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아이들 또래들이 또래 집단이 학교 안에서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SNS 상에서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다 지금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굉장히 또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을 가행을 해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분리조치로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사이버폭력의 어떤 심각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사이버폭력 유형으로는 단체 채팅방에서 뭐 왕따를 시킨다든가 뭐 초대했다가 또 탈퇴시키고 초대했다가 탈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오프라인상에서의 어떤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언어폭력 41.5%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또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게요.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저학년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신체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폭력 41%는 지금 신체폭력 14.6% 나와 있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다 신체폭력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성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른들이 생각하고 예방하고 또 엄벌에 쳐야 되는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을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주호 장관이 사실은 이제 학교 폭력 문제에 예전부터 꽤 관심이 많아서 그 제도적으로 만든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말 학폭 피해자들이 이제 한번 하게 되면 이거 본인이 진짜 앞으로 말씀해 주신 평생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라는 이제 그런 효과를 줘야 되고요. 또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좀 각인 효과는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입시 과정도 보면 지금 서울대의 대답을 보면 지금 애매한 대답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뭐 지금 수시와 또 정시가 뭐 다르다 뭐 등등 학교마다 어떤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저 피해는 어떤 이 손해는 줘야 되는 거거든요. 페널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입시의 어떤 제도적인 이 반영 문제 이것도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요즘요 정말 이 학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학폭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요즘은 체벌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학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토요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